안녕하세요. 유령에서 형사계 엘리트고요. 형사계 차도남이고 네. 사이버수사 1팀장 김우현 역할 맡은 소지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령에서 사이버수사대 팀원 1팀의 팀원 중 한 명으로서 경위 유광미 역할을 맡았고요. 경찰대 얼짱 출신이라고 작가님께서 특별히 꼭 직역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세강증권 대표고요. 돈 버는 거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게임을 즐기듯이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천재 해커라 그런 직업을 가진 예, 그런 캐릭터인데요. 최다니엘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덜컥 들어가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기자를 하게 됩니다.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실무 위주로 범인들을 검거하는 역할이고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제 사건을 맡아서 처리를 하는 그러한 역할이고 유령이란 드라마는 생각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모니터 뒤에 있는 숨은 유령을 찾는 청사의 얘기지만 그 안에 또 다른 꿈을 잃은 한 남자의 꿈을 찾는 이야기도 있고 네, 사랑 이야기도 있고 그냥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네. 뭐 저는 늘 액션을 해와서 늘 준비가 돼 있고요. 연희 씨가 초반에 액션씬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 액션에 욕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열의를 갖고 정말 촬영을 열심히 했어요. 네. 액션을 좀 도와주시기도 하셨나요? 저는 나중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실제로 촬영하면서 약간의 부상이 있었는데 그냥 툭툭 털고 그냥 이러면서 다시 슛까지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게 그거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 그냥 보시면 재벌 같아요. 네. 실제로 정말 그런 느낌이 있으시고요. 그 눈이 굉장히 매력적이세요. 남자가 봐도 그런 차가운 역할 느낌의 이미지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엘리트 역할이 처음입니다. 네. 촬영장에서 본 적이 없어서 아직 여러분, 같이 촬영을 한 적이 없어서 4회 처음 나옵니다. 중간중간 아마 네, 숨어 있을 거예요. 네, 최다니엘을 찾아라 유령에서. 제가 이번에 저기 보조 출연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반장님께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네, 뒤통수랑.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저희 송하연 씨한테 굉장히 죄송스럽고요. 저는 무슨 전생에 무슨 제가 덕을 쌓았는지 저는 참 좋고 송하연 씨 전생에 무슨 죄를 지셨는지 참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예. 아 선배님 현장에서 되게 리더십 있으시고 분위기 또 되게 좋게 만들어주시고 되게 멋있으세요. 키도 되게 크시고 촬영하는 중간에 이제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더 멋있어지셔서 전 좋습니다. 고맙다. 아 여기 두 분 저희 다방으로 모시고 인터뷰 자리니까요. 일단 다방으로 가셔서 네 하시고 재벌 그런 저도 처음입니다. 까칠한 남자였지 뭐 재벌은 저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좀 그런 것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엔 저도 형사를 한번 다음엔 전 재벌이 하고 싶죠. 제가 팀장에서요 강등을 당해서 좀 경위가 되거든요. 저희 팀워크 좋습니다. 예 그리고 다들 예, 배역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어려운 드라마로 인식이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쉽고 이야기 편한 드라마입니다. 예, 다들 배우나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 만들고 있으니까 예, 좀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SBS 수목드라마 유령 많이 사랑해주세요.